혹시 손을 씻고 수도꼭지를 이렇게 잡고 물을 잠그시는 분 계신가요? 스마트폰이 화장실 변기보다 7배 더 지저분하대요. 제가 예쁜 네일 케어를 못하고 이렇게 맨손으로 다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이에요. WHO는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잘못된 방법으로 씻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감염증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취!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뿐만 아니라 손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건 이미 모두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는 2월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이미 손 씻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죠.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정확한 손 씻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외국에서 만난 동생인 성락이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성락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손은 잘 씻고 있어? 네, 누나, 그럼요. 이렇게 잘 씻고 있죠. 너손 씻는 방법에 잘못된 점이 네 가지나 있어. 네 가지나 잘못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씻어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WHO가 권장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 예방하는 손 씻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누나 액상 세정제가 꼭 필요해요. 비누 없이 물로만 씻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비누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씻어야 해요. 이렇게 누르면 거품이 나오는 액상의 핸드워시를 쓰면 더 편하시겠죠? 그리고 고여있는 물은 안 되고 꼭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아, 누나, 그럼 얼마나 씻어야 돼요? 나라마다 권장하는 손 씻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미국은 20초, 한국은 30초, WHO는 40초에서 60초를 권장해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딱몇초 이상 씻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 손을 오랫동안 씻을수록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5초 동안 짧게만 씻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에 남아있겠죠. 그 상태로 눈, 코, 입을 만지면 점막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요. 누나, 그럼 이렇게 문지르면서 20에서 30초 정도만 씻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손바닥만 씻으면 안 돼요.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 이렇게 손 전체를 구석구석 잘 씻어줘야 해요. 특히 의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손톱 밑이 가장 지저분한 부위라고 해요. 제가 예쁜 네일 케어를 못하고 이렇게 맨손으로 다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 누나, 근데 그럼 수도꼭지를 잡고 물을 잠그는 건왜 잘못된 거예요? WHO에서 발표한 무려 64페이지의 손위생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중화장실의 수도꼭지는 세균 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일회용 종이타월로 손에 물기를 닦은 후 같은 종이타월로 수도꼭지를 감싸고 물을 잠그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물을 아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는 우리 건강을 조금 더 챙겨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흐르는 물과 비누가 없으면 손을 어떻게 씻죠? 이런 손 소독제를 쓰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알코올 성분이 최소 60% 이상 들어가 있어야 소독 효과가 있어요. 다행히 한국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손 소독제는 알코올 성분이 60% 이상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또한 알코올이 축축한 상태면 안 되고 충분히 말라야지 소독 효과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근데 스마트폰은 어떻게 씻어요?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화장실 변기보다 무려 7배 이상 세균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을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다시 스마트폰을 잡으면 손에 바이러스가 다시 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는 알코올 솜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소독해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나, 그럼 스마트폰 말고 또 소독할 건 없을까요? 화장실 세면대나 주방 싱크대 배수구 소독도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여기 올린 영상 보셨죠?
화장실의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 소독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손을 씻은 후에는 꼭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요즘 피부과에 갑자기 손이 가렵고 빨갛고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같이 민감성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손을 많이 씻으면 손에 물집이 생기고 하얗게 각질이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피부과에서는 습진 또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불려요. 이런 손 습진을 예방하려면 손을 씻은 후에 수분 크림이나 로션을 꼭 발라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핸드크림을 열심히 발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피부과에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WHO와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한 손 씻기 6단계 방법을 알아볼게요. 요즘 전 세계에서 핫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노래에 맞춰서 한번 같이 따라해보세요. 우리 닥터 주디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마스크 쓰고 갑자기 여드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빨갛고 가려워지신 분들 계세요? 저처럼 마스크 쓰고 피부 트러블 생긴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제작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빠른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안녕.